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옵저버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옵저버 패턴 활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기 앞서 팩토리 패턴, 커맨드 패턴, 싱글톤 패턴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좌는 디자인 패턴 마지막 강좌이며 마지막 3-3 강좌에서는 디자인 패턴들을 모두 합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게임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마무리 작업을 하고 강좌를 마칠 예정입니다. 옵저버 패턴은 우리말로 관찰자 패턴이라고도 불립니다. 옵저버 패턴은 여러 객체가 서브젝트라고 알려진 다른 객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나 변경 상황을 수신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구동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행동 디자인 패턴입니다. 서브젝트는 상태나 데이터를 보유하는 엔티티입니다. 특정 변경이 발생하면 모든 관찰자에게 변경 상황을 알립니다. 또한 서브젝트에서는 옵저버를 등록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는 서브젝트의 변경이 발생할 때 알림을 받아야 하는 엔티티입니다. 관찰자는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이 서브젝트를 구독합니다. 변경 알림을 받으면 이제 노티파이를 받으면 그에 맞게 특정 행동을 업데이트합니다. 옵저버는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서브젝트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볼때 특정 유튜버를 구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업데이트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업데이트가 폐기될 때 이제 구독을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버를 구독 해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에 어떤 식으로 옵저버 패턴을 적용할 것이냐면은 UI가 이제 게임 매니저를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UI라고 하는 것은 게임 오버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게임 오버 패너가 이제 게임 매니저가 게임 오버와 같은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구독자인 이 게임 오버 패널에게 이벤트를 날려서 게임 오버 패너가 이제 화면에 나오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를 인터페이스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그냥 저희가 만든 게임 매니저에다가 서브젝트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폴더에 옵저버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브젝트는 그냥 게임 매니저를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옵저버만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로 아이 옵저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옵저버를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받는 notify 메소드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게임 오버 패널 UI가 이 아이 옵저버를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그에 맞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 패널 이름을 잘못 지었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여기를 한번 삭제를 하고 나면은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게임 오버 패널 UI를 누르고
여기에는 I 옵저버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오버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 이 게임 오버 패널 UI가 액티브, 셋 액티브 트루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스타트 함수를 이용해서 게임 매니저에 그 등록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게임 매니저가 서브젝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서브젝트 아까 UML에서 보셨다시피 레지스터 그 옵저버를 등록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든 I 옵저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옵저버들을 관리할 구조체가 없기 때문에 구조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트 형식으로 이 옵저버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이 리스트에 이미 옵저버가 있다면 포함시키면 안 되므로 옵저버가 컨테인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이 옵저버에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그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반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옵저버에 있어야 된다. 있을 경우에만 이것을 리무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거랑 등록 해제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오버에 이 옵저버들에게 게임 오버가 됐음을 알리는 그 노티 파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포리치 문을 이용해서 모든 옵저버에게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게임 오버와 관련된 이 게임 오버를 관찰하고 있던 옵저버들에게만 이 노티 파일을 알리면 됩니다. 여기를 그럼 이름을 좀더 명확하게 바꾸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버 옵저버라고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러면 이 게임 오버 옵저버들은 이제 게임 오버 할때이 상황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것들을 알려주도록 노티 파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까 만든 게임 오버 패널 UI에 노티 파이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저희는 게임 오버 패널을 여기서 set active true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매니저에 그 레지스터에 등록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 오브젝트가 파괴되었다고 하면은 구독을 해제해야 되므로 unregister를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 오버 패널 U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캠퍼스가 저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게임 오버 텍스트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오버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 게임 오버 텍스트에 게임 오버 패널 UI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게임 오버가 됐을 때 알아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게임 오버 패널을 스타트에서는 처음에는 fals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이름을 더 여러분께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네임스페이스를 이름을 옵저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임포트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임스페이스를 디자인 패턴 옵저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였고 게임 오버 텍스트 여기 이름을 다시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게임 오버 패널 UI가 아니라 게임 오버 UI로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 게임 오버 UI로 바뀐 것을 볼수 있고, 여기에 이제 본인을 이렇게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3분이 다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게임 오버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3분을 다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기서 여기에다가 테스트 타임을 하나 추가해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블릭 플로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닛에 180 하드코딩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저희가 수정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iObserver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게임 오버 UI는 아까 PPT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게임 매니저를 UI가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UI는 게임 매니저의 팬이어서 이 게임 매니저가 뭘 하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이 게임 매니저라는 이 친구가 나 뭐뭐 했어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이 UI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게임 매니저에 1초로, 세로 고침을 해서 노출이 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타임을 1로 하였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 하고 게임 오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옵저버 패턴은 이렇게 게임 오버 외에도 게임 시간 외에도 이 캐슬의 HP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이둘중 캐슬의 HP가 0이 되면은 이벤트를 날려서 그때 또한 게임 오버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저버 패턴은 쉽게 말하면은 계속 뭔가 특정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그 특정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받고 싶을 때이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옵저버 패턴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